5월 20일이 토요일인데 오후에 예, 예. 불자들이 시국법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네, 네. 시국법회 약간 낯설기도 합니다. 이게 뭔가요? 네. 예전 말로는 이제 야단법석이라고 하는데. 아, 야단법석을 떤다 할 때 야단법석이요? 예, 예, 맞습니다. 네, 네. 야단법석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이제 전달할 때 쓰였던 이제 전통 방식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현 대한민국 상황이 스님들이 사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 있어서 야단법석을 열어야 되겠다라는 결의를 모았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대한불교 조계종이 사실은 원죄가 있습니다. 아,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계시네요. 저는 어떤 장면입니까? 2022년 1월에 있었던 전국 승려대회입니다. 사실은 이 승려대회가 일어나게 된 거는 국정감사장에서의 봉의 김선달 이제 발언 때문이었어요. 아, 문화재 관람료 관련 맞습니다. 질문이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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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밉상인 국회의원이 얘기를 해가지고 네. 아니 몰매를 맞았죠. 그래서 몇 번을 조계사를 방문해서 참회를 하고 사죄를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주지 않고 카톨릭 신자인 대통령이 불교 문화재를 너무나 훼손시키고 폄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공격의 키포인트를 결국에는 어디로 잡냐면 문화재 청장 사퇴라까지 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크리스마스 때 하고 이번 부활절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국의 헌법 체계와 그리고 법 체계가 모두 성경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그 얘기를 어디서 하냐면 4.3 사태의 주동 세력이라고 하는 그 서북 청년단의 근거지가 됐던 영락교회에서 그 얘기를 해요. 50년 된 주춧돌에 앉았던 대통령을 공격했던 조계종이라면 헌법 체계가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두 번씩이나 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불교계가 예. 윤석열 정권의 출범에 기여했기 때문에 예. 반성하는 의미에서 네. 시국법회를 연다 이렇게 새겨도 됩니까? 지금 뭐 말 그대로 민생은 파탄, 경제는 침몰, 외교는 굴욕, 평화는 위기, 정치는 실종, 민중들에 대해서는 탄압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윤석열 정권을 탄생하는데 0.75%의 그 표차로 탄생하게 만든 대선 개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결정적일 때 승려대회를 했기 때문에 좀 미안한 마음, 저희의 업보에 대한 참회의 마음 때문에 선뜻 나서지는 못했는데 이제라도 우리가 잘못 끼어진 단추를 다시 한번 제대로 잡아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승려대회를 하고 나서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인사 중에 하나가 이 최흥천 문화재청장의 임명입니다. 최흥천 씨는 동국대 이제 박물관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자승의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 문화재청이 한 1조 2천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1조 2천억의 예산을 분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문화재 위원들인데 그 네. 문화재 위원들의 자승의 최측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분의 측근들이 문화재 청장도 하고 또 문화재 관리 위원도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1조 2천억 내지는 네. 국가의 대한민국의 문화재에 관한 하는 자승의 세력이 결코 적지 않다. 그리고 그 문화재청을 통해서 집행되는 예산들이 자승의 입김 하에서 집행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진 거라는 거죠. 아, 지금 진우 스님 보시기에는 자승 예, 예. 스님이 예, 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세게 윤석열 후보를 밀어준 거로 보이는데 예, 예. 그 까닥이 그 문화재청장을 예, 일부분이 자승 스님과 가까운 예, 예. 사람으로 시키기 위해서라고 예, 예. 한다면 이건 예. 정말 약간 소름 끼치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자승의 세력이라고 하는 상울결사가 굉장히 많은 이득을 봤어요. 자승의 이제 측근 모임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훨씬 더 현실적으로는 맞겠다 싶습니다. 자승 스님의 측근 모임인 상월결사에 예, 예. 소속된 스님들이 예. 잘 나가기 시작했다. 예. 그 전부터도 잘 나갔는데 아, 네. 완전히 이제 더 잘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제가자들, 네. 그러니까 스님들뿐만 아니고 제가자들 중에는 이제 정계 그리고 정부에도 많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
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상월결사에 소속된 제가자들이 자승 스님을 예예. 매개로 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잘 나가고 있다. 예예. 마치 서초동에서 일하던 검사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예예,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예예. 그럼 최응천 문화재청장도 상월결사 소속입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자승이 동국대 건학위원회 총재입니다. 건학위원회 총재라는 건 좀 낯선 직함이긴 합니다. 아, 네. 자승이 동국대를 완벽하게 자기 밑으로 늘려고 네. 행정조직이 이제 이사회라고 한다면 이사회가 있고 총장이 네, 계시죠? 총장 이제 네. 학교 행정이 있다면은 당조직처럼 이제 종립학교다 보니까 네. 당조직처럼 당위원회 같은 걸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면 최응천 문화재청장 말고 또 어떤 예, 예. 분들이 정권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네. 아 화면을요? 예, 네 예. 보여주시죠. 예예. 김기현 씨. 국민의힘 대표죠. 네. 김기현 네. 대표고 대표 된 다음에 찍은 사진인가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전일 그 전일 겁니다. 대표의... 근데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네. 자승의 사제예요. 이 사람이 윤석열 선거 캠프에 네. 대 이제 불교 쪽 파트를 맡았던 담당관이었어요. 그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 아까 얘기했던 쓰신 분. 그 전 총무원장 자승 그리고 지금 현재 동국대 건학위원회 총재도 맡고 있는 자승 스님이 여러 번 말씀해 주시는 자승 스님이 저분인데 근데 행색이 승복은 입고 있는데 스님 같지 않네요. 예. 수염도 기르시고 천공이 코스프레를 하느라고 한참 머리를 길렀다가 이번에 인도 가서 머리를 다시 깎긴 했습니다. 예. 아, 그 수염도 천공 때문에 길렀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 그리고 대통령이 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가 부러웠겠죠. 그래서 코스프레를 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예, 예.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써가지고 예. 나온 적이 있었죠. 네. 예. 근데 그 사람의 왕자 전에 네. 이기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흥 누굽니까 이분? 대한체육회 회장이었던. 아 네, 지금도 체육회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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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이분이 예, 이 사람이 불자고 예, 예. 뭐 불자 연합회 회장인가 예, 했던 분이죠. 상월결사 멤버죠. 아 자승스님 멤버. 예예. 예, 예. 네, 최측근 그 그룹의 중에 한 명인데 네. 이 사람이 그 감사 받을 때 손바닥에 네. 왕자를 새겨가지고 이렇게 선서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왕자를 쓰라고 한 건 천공이 아니라 자승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 저는 자승이 아니고요. 천공이 했는데 네. 이렇게 같이 겹친다라는 거죠. 교집합처럼 서로 인맥들이 이제 그래서 천공의 그 김건희나 윤석열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자승이 이제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부처님 역사상 거의 뭐 유례가 없는 조계종에서 총무원장을 두 번이나 했던 사람이 진짜 모범이 돼도 시원찬을 파네 삭발 여미를 해야 되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이렇게 장발을 하고 수염을 길렀던 이유가 저는 천공 코스프레 아니면 이건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불교의 유력한 지도자가 천공 코스프레를 한다? 예. 야 이거 저 시국 법회 해야 되겠네요. 야, 그럼요. 5월 20일 예. 토요일 몇 시에 하십니까? 3시에 이제. 아, 합니다. 3시 어디서 하세요? 예, 광화문 서울시청 광장 네. 하고 숭례문 사이에 네네. 이제 특별 이제 야단법석 아, 무대를 만드시는 거군요. 예, 예. 네, 집회 신고도 예. 집회 신고를 내시나요? 스님들이 행사를 하시면 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종교 행사긴 그 한데 네. 촛불 행동의 네. 본행사의 사전 행사로 저희가 이제 배려를 받아서 네. 한 시간 전에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